송원 선언문. 안녕하십니까, 신부 김진양의 아버지 김일환입니다. 주말임에도 귀한 시간을 내시어 저희 자녀들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주신 하객 여러분과 비록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하여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기 위해 앉아계신 일가 친척, 친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랑 이상복 군과 신부 김진양은 일가 친척과 친지들이 보고 계신 가운데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로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부부가 되는 사위와 딸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두 사람은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고 양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 자매와 우애 있게 지내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딸을 식구로 받아주시는 사돈 어른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10월 30일 신부 아버지 김일환. 신랑 이상복 군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 호치민의 그 유정수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부모님께서는 지금 한국에 계시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여건에서도 여러분들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비가 온 관계로 우리 두 그 신랑 신부가 정말 잘 살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아마 그 행복하게 앞으로도 백년해로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제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짐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이제 그 신부 대기석에 가서 이제 사진을 찍는데, 아 저도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짜리 딸이 있는데, 아 10년 먼저 제가 딸을 보내는 기분입니다. 너무 애틋하고. 그리고 저희 그 하이퐁에 김진대리가
와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횟수로 4년째인데 저희 아홉 하이퐁 법인의 처음 초석부터 지금까지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축하합니다. 네, 다음 분 나와주세요. 아홉에 일하는 이석주 과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호치민에 온 지 지금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상복 과장 눈치를 보면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이쁘게 행복하게 지금 결혼한 것 같아 너무 좋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일 열심히 할게 상복아. 너무 혼내지 마. 저도 이제 2017년도에 이제 그 김진 대리 그리고 이상복 책임이랑 같이 이제 그 베트남에 처음 와가지고 둘이 이렇게 결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또 먼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몰래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결혼까지 했는지 좀 신기하면서도 참 어렵게 저렇게 또 이제 뭐 좋은 결과를 지금 맺었던 만큼 앞으로 행복하게 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서약서 신랑 이상복과 신부 김진은 부부가 되는 소중한 이 자리에서 양가 부모님과 지켜보고 계시는 귀빈 여러분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삶의 모든 선택을 함께하고 지지하며 오래 보아도 결코 멀어지지 않는 하나뿐인 반려자이자 영원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함께 걷는 길이 때론 골될지라도 둘이 하나가 되어 밝고 씩씩하게 가장 예쁜 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로의 처음 마음을 지켜 좋은 꿈을 꾸며 바른 뜻으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2020년 10월 31일 신랑 이상복 신부 김진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과 축복과 격려주신 기분 여러분들 앞에서 귀중한 약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As long as you want me to, and longer by far. How long will I hold you? As long as your father told you.
you, as long as stars are above you. Well, man.